저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지식 진경이 있습니다. 영지식을 뭐 많이들 뭐 암도 고친다 영지식을 좀 아는 지인분이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신 건데요. 도대체 이 얘기는 많이 듣죠. 동굴 얘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영희가 뭐 이 동굴에 뭐 문을 열 수 있는 뭐 열혈한 상태 같은 암호를 알고 있는데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고 내가 그 암호를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A나 B나 암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철수가 이제 딱 들어가게 돼가지고 영희야 너 A로 나와 라고 말하면은 만약에 처음에 영희가 A 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암호를 몰라도 A로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처음에 영희가 B로 왔다고 하면은 암호를 알아야지만 A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 되죠. 왜냐면 이 문을 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은 한번 물어봤을 때는 2분의 1 확률로 내가 몰라도 안 것처럼 흉내를 낼 수가, 속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걸 만약에 10번을 반복했다고 하면은 이걸 내가 암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10번을 다 맞출 확률은 사실은 2의 10승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한 0.2%밖에 안 되죠. 그걸 만약에 뭐 더 늘리게 된다면, 20번이나 30번을 늘리게 된다면, 정말 암호를 알지 않으면, 이 문을 통과하는 암호를 알지 않으면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암호를 알고 있다는 거는 거짓말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많이 나와, 동물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블록체인에서 영지식을 어디서 사용하길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까? 실제로 제가 지금 데브콘이라고 그런 그 이더리움 컨퍼런스가 올해 크게 오사카에서 있었는데요. 10월 초에 갔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데브콘 갔을 때는 나는 영지식 프로젝트라고 나온 프로젝트들이 일부 있었어요. 나는 애초부터 그냥 머리에 그냥 영지식 이마에 영지식 적고 이렇게 나온 프로젝트였거든요. 영지식을 처음부터 그냥 아예 영지식 프로젝트라고 나온 프로젝트였는데 올해는 어떤 프로젝트들이냐면은 그냥 올해는 덱스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서 뭐 믹서 프로젝트, 그냥 아무 관련 없는 덱 프로젝트인데 다 영지식을 사용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영지식이 뭐길래 이렇게 핫하게 광고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때 궁금해서 한번 그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지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블루프루프도 있고요.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 스나크도 있고 스타크도 있죠.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헤일론이, 소닉이니, 말린이니 이런 것들 올해 나온 스타크의 약간 발전된 형태들이고, 뭐 아즈텍에서도 뭐 아즈텍은 뭐 JP모건과 같이 뭔가 그 훅쩍훅쩍 하고 있는데 올해 뭐 갑자기 플룬크라는 걸 내놓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룰 수도 없고 스타크만의 집중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스타크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 거의 100% 스타크이기 때문에 스타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지식 증명이라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프로버, 증명자는 뭘 하고 싶으냐면은 나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 단, 너한테 그 답을 알려주기는 싫지만 내가 이 답을 알고 있다는 걸 검증자한테 납득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자가 딱 계산을 해보고 그러네. 프로버 너는 답을 그 알고 있었네. 라는 거를 이제 답을 안 알려준 상태에서 어떻게 납득을 시키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가정을 해봅시다. A와 B를 가지고 A는 B의 제곱이면 참인 함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프로버 함수를 만들 수 있고 베리파이어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프로버 증명자 나는 암호를 그러니까 비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납득시키고 싶은 사람을 이 프로버 함수에다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 뭐 이거는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단지 이제 B를 모를 뿐이지 A는 모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아는 사실과 자기만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하면 그 제곱하면은 그 A가 되는 숫자 이 두 개를 넣어가지고 막 계산을 해가지고 프로프란 걸 계산을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베리파이어 내가 납득시키고 싶은 분한테 프로프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이 베리파이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과 풀풀 넣어가지고 막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가 참 혹은 거짓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참이면 그 프로버가 저 문제의 정답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가 확인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짓이면은 프로버가 뭐 보여주지도 않았지만 값도 잘못 알고 있네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블록체인에서는 이 문제에다가 어떤 거를 넣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저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많죠. 뭐 스나크니 스타크니 뭐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 이름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은 결국 뭐 이 함수를 이렇게 변환할 때 뭐 트러스트 셋업을 한 해 만에 하고 이거 사실 스타크의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긴 한데요. 트러스트 셋업을 한 해 만에 하고 프로버 함수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여러 스나크니 스타크니 이거 비교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죠. 프로버 함수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또 비교할 포인트고요. 실제로 또 증명의 크기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명 크기를 이 증명을 결국은 블록체인에서 기록을 할 거거든요. 블록체인에 기록하고서 통신한 데서 주고받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프가 뭐 몇 메가씩 되면은 사용하기 힘들겠죠. 하나만 하다가 그리고 프로버는 이제 내가 증명을 심사만 한번 실행하고 증명을 만들면 끝이지만 그 증명을 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여러 명들이 있을 테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모든 노드겠죠. 나를 제외한 모든 노드. 그분들은 다 베리파이 함수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베리파이 함수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에서는 이 베리파이 함수를 솔리디티로 코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블록체인 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제 뭐 스타크니를 비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지식을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앞에서 말했듯이 뭔가 뭐 거래를 숨기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두 번째 확장성은 뭐 확장성 말이 많죠. 사실은 이거 블록체인 작년에도 되게 화두였고 얼마나 더 뭐 초당 TPS를 높이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영지식을 가지고 속도 향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앞에서 말했던 GKC 방식 뭐 그걸 그 슬라이드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GKC는 뭔가 증명을 만드는데 그 증명이 뭐냐면은 이 입력들은 앞에 있는 출력을 사용한 거죠. 앞에서 만들어진 동전을 사용하는 건데 무슨 동전인지 너한테 안 알려주겠지만 너한테 알려주지 않지만 뭔가 이미 존재하는 동전 중에 하나고 그 동전의 개인 키를 나는 그러니까 그 동전에 해당하는 개인 키를 나는 알고 있어라는 증명을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추가로 금액이 그러니까 들어온 금액과 나가는 금액이 있을 텐데요. 이게 동일하다. 그 합이 동일하다. 왜냐하면 돈을 만들어지거나 돈이 사라지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미 사용한 동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증명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납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림이 되냐면은 이 함수의 앞에서는 뭔가 뭐 A는 B제곱 뭐 이런 거에 참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는 좀 복잡해요.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데 사실 말로 적긴 한데 사실 이건 다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동전에 내가 그 동전의 주인인지 그러니까 즉 그 동전의 개인키를 아는지 그리고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그러니까 돈이 새로 생기거나 돈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동전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뭐 재사용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함수로 하나 만들어요. 큰 수식을 하나 만들게 돼서 그걸 가지고 프로브 함수를 만들 수 있고 베리파이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프로브 함수에는 뭘 어떻게 되냐면요. 모두가 아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뭐 이런 주소 같은 게 들어가고요. 나가 알고 있는 비밀 이걸 보통 위트니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비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나의 개인키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개인키를 넣어가지고 개인키는 상대방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키를 넣어게 돼서 프루프를 만들게 됩니다. 증명을 만들게 되고요. 그 베리파이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다가 증명을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참이나 거짓이 나오는데 참이 나오면은 아, 이 사람이 그 동전을 사용할 수 있어. 이 트랜잭션이 정상이야. 이 트랜잭션은 뭐 사기가 없어. 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고요. 거짓이면은 뭔가 이 트랜잭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블록체인에 넣으면 안 되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영지식으로 프라이버시를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방식을 사실은 이렇게 섞어서 보낸다는 게 뭔가 부담을 준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보통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게 뭐 트랜지션 크기도 작고 막 이렇지만 뭔가 이런 증명을 얻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뭔가 계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저장 공간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GKC에서는 사실 그렇게 GKC 간단하게 GKC를 안 하고 넘어왔네. GKC는 사실은 이게 2013년에 제로코인이라는 논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제로캐시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제로캐시라는 논문은 사실 비트코인의 확장, 비트코인을 어떻게 뜯어고쳐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GKC에서 되게 재밌는 트랜지션들이 많은데요. 비트코인 같은 트랜지션들도 있고요.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다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다 알 수 있고 금액도 숨길 수 있는 그런 트랜지션들도 있고요. 아니면 다 숨기는 트랜지션도 있고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고 처음에 카시는 그래서 논문은 2014년에 제로캐시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그 논문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개선해서 프라이버시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인데 비트코인 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켓시라는 팀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실제로 지켓시의 첫 번째 1.0 버전은 세플링이라고 하는 스프라우트라고 하는데요. 스프라우트는 2016년에 나오게 되고 작년 10월쯤에 세플링이라는 2.0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라우트하고 세플링은 사실은 그 뭐라고 하지? 그 용어 뜻은 새싹과 묘목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나무가 커가는 듯하게 코드명을 지었는데요. 지켓시 팀도 굉장히 영지식적으로 되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중요한 라이브러리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블록체인 쪽에서 약간 좀 영지식적으로 많이들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확장성 개선하는 건데 프라이버시는 앞에서 프라이버시 세션에서도 얘기했고 뭔가 숨길 때 어떻게 이제 영지식으로 숨기기 참 좋잖아요. 왜냐하면 영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숨기면서 상대방한테 그거를 숨기고 있는 결과가 맞다는 걸 납득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 프라이버시에 딱 정확하게 적합한 활용 용도인데 그 확장성이라고 하면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영지식 도입하게 되면은 크기도 커지고 계산할 것도 많아지고 확장성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식은 뭐냐면은 모든 노드가 모든 블록의 모든 트랜지션을 검증합니다. 물론 여기서 노드라는 것은 플로드를 말하는 거겠죠. 모든 플로드는 상대방한테 블록이 오게 되면은 그 블록을 다 까서 그 안에 트랜지션이 100개가 있던 1000개가 있던 일일이 이 트랜지션이 보내는 사람의 보내는 사람의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고 금액이 양쪽이 다 입력과 출력의 그 합이 같고 이미 사용한 동전이 아닌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동전을 사용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이걸 이 계산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트랜지션 처리라는 걸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트랜지션에 100개씩 닦다가 1,000개씩 닦게 되면 블록들이 10분 안에 처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 처리를 못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이 처리라는 걸 마음대로 늘리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러면 이걸 모두 다 동일한 계산을 하지 말고 일부만 그 계산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그냥 그 친구들의 결과를 받자라고 하면은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 일부의 그 검증을 어떻게 믿냐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실 이거 한 20년 전쯤에 세피홈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파 망원경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날라오는 그런 전파를 받아서 뭔가 신호 분석을 해가지고 노이즈 없애고 막 이래가지고 외계 문명이 우리한테 보낸 전파를 찾는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컴퓨터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들 다 설치해가지고 아이들타임을 막 돌면서 같이 처리 계산해주고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런 식의 프로젝트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문제점이라기보다 어렵게 풀어야 될 난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상대방이 각자 계산했던 결과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계산 안 하고 그냥 결과 1이네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한 명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세 명한테 복수로 동일하게 맡겨가지고 세 사람의 답이 다 맞으면 통과시킨다거나 아니면 100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샘플 해가지고 검사를 한다거나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하죠. 디파지 걸고 만약에 계산을 잘못했으면은 그걸 슬래시하겠다 돈을 차감하겠다 그래서 약간 경제적인 그런 강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남한테 계산을 줬으면은 그 계산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를 한다고 내가 또 그 계산을 하고 있으면은 애초에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냥 애초에 남이 계산한 거 못 믿고 내가 검사를 할 거면은 내가 애초에 그냥 계산해버리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영지식으로 풀 수 있냐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스타크가 이렇게 약자가 보통 제로 나리지, 서싱트, 논인터랙티브, 아르먼트 오브 나리지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거에 이 서싱트라는 단어입니다. 서싱트는 이제 간결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증명하려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우리가 증명하려는 문제들이 여기 있죠.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증명의 크기와 검증 시간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보통 이게 뭐 컨서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로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이용하면 아무리 복잡한 계산을 남한테 맡겨도 뭐 한계를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계산을 상대방에게 맡겨도 나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러니까 이 성질이 사실은 이 성질이 오래된 성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스나크가 뭐 나온 시점을 뭐 논문 여러 개니까 사실은 어떤 딱 특정하기 힘들지만 보통 2013년쯤을 스나크가 나온 해로 많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불가능했어요. 이게 굉장히 뭐 연기식 만들면 뭐 증명이 막 몇 메가짜리가 나와버리고 막 뭐 계산하는데도 막 뭐 수년 동안 또 뭐 몇 시간 걸리고 막 되게 복잡했는데 2013년에 약간 그런 어떤 그런 기술적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작아진 거죠. 증명 크기도 작고 검증 시간도 거의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 가능해진 거죠. 상대방한테 계산을 남겨를 부탁했을 때 그거를 그 아무리 복잡한 계산이라고 해도 이미 증명만 만들어지게 되면 나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할 수 있다. 왠지 POW하고 되게 비슷하죠. 해시 찾는 그 체크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잖아요. 해시 한 번만 돌려보고 해시 한번 돌려서 앞에 0이 몇 개인지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가져서 이걸로 이제 확장성을 풀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요. 블록 1이 있고 블록 2가 있는데요. 블록 1에다가 뭔가 트랜지션들이 막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블록 2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프로브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블록 1과 2는 모두가 사실입니다. 이게 들어가고요. 비밀에 트랜지션이 들어가요. 이게 사실 비밀은 아니죠. 사실은 비밀이 아닌데 여기서는 숨기려고 넣는 게 아니라 확장성을 계산하려고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션을 넣어가지고 막 프로프 막 계산을 해가지고 프로프가 딱 떨어뜨려요. 그래서 검증자는 뭐냐면은 모두가 아는 사실 블록 1과 2를 2과 2와 또 증명만 가지고 막 계산을 해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보게 돼요. 그러면 참이게 되면 뭐냐면은 아 블록 1에서 이런 트랜지션들이 무슨 트랜지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보이지 왜냐면 이게 트랜지션 비밀이잖아요. 무슨 트랜지션인지 모르겠지만 막 무슨 트랜지션을 막 처리하면은 블록 2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참이 되면 거짓이 되면은 아 그건 뭔가 그 트랜지션 받아도 2로 안 바뀌네라는 얘기인데 보통은 이제 참이겠죠. 그래서 참이라면은 나는 이 트랜지션이 뭔지 모르겠는데 블록 1에서 그 트랜지션은 어떤 트랜지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트랜지션을 적용하게 되면 블록 2로 바뀝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기존에는 블록체인은 모든 트랜지션을 기록하는 장부였잖아요.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트랜지션이 유효했다는 계산을 했다는 증명만 담게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트랜지션 뭐 트랜지션도 이미 담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랜지션을 담는 게 아니라 증명을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션이 유효하다는 계산을 했다는 증명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되고요. 기존 방식에서는 다른 노드가 채굴한 블록을 받게 되면은 그 채굴한 블록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트랜지션들을 일일이 검사를 하겠죠. 이 트랜지션이 올바른지 이 트랜지션이 올바른지. 그 대신에 그거를 뭐 100개도 1000개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노드에서 블록을 받게 되면은 프루프 하나만 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프루프 하나만 검사하면은 100개가 됐던 1000개가 됐던 그 트랜지션을 검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더리움에서 뭐 이더리움 재단에서 많이 밀고 있는 비탈릭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 노롭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걸 노롭을 통해서 뭐 이더리움 확장성을 개선하겠다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릴레이어라는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보내게 되면 바로 블록체인에서 기록되는 게 아니라요. 릴레이어라는 친구가 중간에 트랜지션을 수집합니다. 뭐 10개씩, 20개씩, 뭐 100개씩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은 그거를 처리를 했다는 증명을 만들고요. 그리고 처리한 결과라는 건 뭐냐면은 A가 B한테 돈을 뭐 1리더를 줬다고 하면은 A 잔액에다가 1리더를 더하고 A 잔액에서 1리더를 빼고 B 잔액에서 1리더를 더하고 이런 어떤 상태 변경과 증명만 기록을 하면요. 나머지 노드들은 릴레이어를 제외한 다른 노드들은 이 증명만 검사를 하면은 이 실행 결과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큰 장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트랜지션들이 그래서 크게 차지하는 공간들이 보통 서명 공간입니다. 서명이 보통 뭐 32바이트씩 이렇게 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 100개의 트랜지션이라고 하면 그 100개의 서명이 다 빠지고 그 대신에 증명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간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100개가 됐던 1000개가 됐던 증명 하나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 처리 속도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주장에서는 쉽게 뭐 500FPS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최적화만 하면은 두세 배씩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물론 뭐 메탈렉스라는 회사, 지금 메탈렉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하는데 최근에 해시드에서 투자 받기도 했고 굉장히 핫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개선하는 조건은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조건이 되면 확장성이 개선되는 거죠. 연재식을 통해서. 첫 번째는 모든 트랜지션을 다 저장하는 것보다는 직면만 저장하면 훨씬 더 크기가 작아진다고 하면 은 그러니까 확장성이 개선되는 거죠. 모든 직면을 저장할 필요 없이 직면과 뭐 변경 내용도 조금만 저장하는 게 훨씬 더 크기가 작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이런 부등호가 이렇게 딱 이거가 작아진 시점이 불과 몇 년 안 됐다는 거죠. 2013년 이후니까 그러니까 10년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트랜지션을 검증하는 시간. 기존에는 모든 트랜지션을 블록이 받다. 그러니까 노드가 블록을 받게 되면 모든 트랜지션을 검증을 했어야 되죠. 그게 물론 10분 안에 블록 타임이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10분 안에 돼야 되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2.5분 안에 돼야 되고 그 모든 트랜지션을 검증하는 시간이 보다는 증명을 만들고 증명을 검증하는 시간이 더 짧은 데는 더 많은 트랜지션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게 된 게 이제 스타크가 나오면서 만족하게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타크를 통해서 확장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증명이 이제 앞에서 스타크, 그 서싱트라는 성질 자체가 증명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복잡해져도 증명과 증명의 크기와 검증 시간이 거의 그대로라는 성질 때문에 실제로 트랜지션이 늘어나도 트랜지션 크기나 검증하는 시간은 비례해서 늘어나잖아요. 트랜지션이 두 배가 되면 두 배가 되고 뭐 열 배가 되면 열 배가 되는데 사실 증명 크기와 증명을 검증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컨스턴트 아니면 노브 정도 커지는 굉장히 균일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장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뭔가 숨기려고 연식을 썼죠. 내 개인키를 숨기려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걸 숨겼죠? 트랜지션을 숨겼어요. 사실 트랜지션은 숨길 게 아니죠. 모든 인터넷 공개니까 모든 P2P 네트워크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P2P가 트랜지션을 숨겼던 이유는 뭐냐면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숨긴 게 아니라 그걸 숨김으로써 확장성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발상이죠, 사실은. 확장성이라고 하면, 사실 영지식이라고 하면 확장성을 더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저해할 것 같은데,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이, 그렇죠. 그래서 좀 황당했던 제안들은 뭐냐면, 노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이성적, 맨정신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냐면 코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CODA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증명을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넣어버려요. 프로그래머들은 아시겠지만 제기라는 게 있죠. 리커시고 증명을 만들어서 다시 넣고 이때는 이제 이 블록 1, 2가 아니라 이제 2, 3이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증명을 또 넣어요. 그때는 이제 3, 4겠죠. 이런 식으로 한 100번 정도 돌리게 되면 뭐냐면은 블록이 100개가 제기됐는데 실제로는 프로프 하나만 남게 돼요. 그 프로프는 1배가 안 높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만 년이 되던 10만 년이 되던 블록키가 1배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약간 좀 생각해보시면 좀 허점이 있긴 해요. 사실은 그런 블록체인에서는 내 잔액이 얼마냐 이런 사실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건 따로 기록해놓지 않으면. 근데 이론적으로 그런 방법까지 적용할 수 정도로 영지식이 굉장히 재밌고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매년 국내에서도 논문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거의 뭐 초기에 영지식의 단점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작년 말을 기점으로 많이들 풀리고 있거든요. 스타크의 단점이라고 했던